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포드가 2020년까지 전 세계의 중형 세단 생산 설비를 모두 중국으로 옮긴다. 현재 이들 모델은 각각 멕시코와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돼 북미와 유럽으로 수출된다. 그러나 올 들어 두 차 모두 판매량이 20%가량 줄어들어 향후 라인업 전략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 SUV와 크로스오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세단의 판매가 위축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세단이 같은 설계를 공유하는 표준과 이에 대해 포드 관계자는 다음 세대 퓨전과 몬데오를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이들은 포드의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한 모델인 만큼 단종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드가 포커스의 생산 물량을 멕시코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만큼 퓨전과 몬데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FTA폐지를 주장하면서 멕시코 공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만큼 중국 공장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드는 지난달 신형 쿠가 생산을 위해 스페인 공장에 7억 5천만 유로 한화 약 9,6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멕시코 공장 역시 북미형 SUV 생산량을 늘리고 2020년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